안녕하세요. 토마스 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해결할 거는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외 개수인데, 부정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의 해외 개수에 관련된 문제야. 자, 이 문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강의, 강좌가 포함된 재생 목록, 재생 목록에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요, 순열과 조합 재생 목록 올라가면은요, FM이론, 포마, FM이론 3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쵸? 반드시 이론 강의 듣고 와야 된다. 그냥 풀지만 안 돼. 이론 강의. 부정방정식과 부등식 해외 개수를 반드시 공부하시고 그 강의를 듣고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수월하게 풀릴 거야. 자, 추가적인 이론 강의는 하지 않을게. 왜? 이미 앞서서 재생 목록에 담아놨으니까 꼭 위에 이론 강의를 항상 공부할 때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어느 정도 틀거리를 갖춘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익히는 거지. 자, 여기 있던 6대 원칙 말고 지금 이제 어떻게 지금처럼 제공되고 있는 새로운 내용들은요, 약간 6대 원칙에서는 뭐 포함도 되어 있지만 여기 있던 내용들은 다 언제든 계속 쓰이는 놈들이지만 이렇게 뭔가 좀 더 알아야 하는 것들 팁들은요 챙겨가지고 문제 풀길 바래. 앞선 재생 목록, 이 동영상이 포함된 재생 목록에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론 학습을 철저히 하시고 문제 풀어라. 됐지? 자, 바로 문제 풀러 갈게요. x 더하기 2y 더하기 얼마야? 3z equal 20이요. 그쵸?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z의 순서상이야. 그쵸? xyz는 자연수고요. 이러한 수소상의 개수가 몇 개냐 묻고 있습니다. 그쵸? 한마디로 이게 부정방정식이죠. 무슨 조건? 예, 자연수 조건하에서의 부정방정식이야. 그런데 미지수가 xyz 3개나 있으니까 지금은 봐요, 변수가 이게 두 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변수가 세 개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젠장. 그죠? 변수가 두 개만 움직여도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하나만 처리한다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인데 변수가 세 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세 개가 움직이면요, 하나 두 개는 고정시켜 놓고 하나만 또 처리해 준다 이거야. 항상. 그쵸? 하나씩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하나를 보는 거지. 이럴 때 부정방정식 부등식 풀 때 팁이 뭐였어? 팁이요? 이론 때 얘기했었죠. 예, 여기 앞에 있던 개수가 큰 거 순서대로 하나씩 고정시켜 나가는 게 좀 해야 될 때, 개수를 해야 될 때 편하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원리대로, 자, z가 얼마일 때야? 바로 순서상으로 갈게. z가 1일 때부터 갈까? 자연수니까 z가 1일 수 있죠? xyz, z가 1일 때. z가 1이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이면요? 1이 되는 순간에, 여기다 이렇게 써야겠다. 야. z가 1일 때야. z가 1이면 이제 3이니까 넘기면 17이죠? 얘는 간단하게 x 플러스 2y가 얼마입니까? 17로 간결하게 처리가 돼. 그쵸? 됐어요. 이제, 이 중에 또 y 자연수 제한하고요. x를 헤아려주면 되는 거니까 볼까? 자. 자, y가 1입니다. y가 1이면요. y가 1이면 x는 15죠? y가 2면은 2는 4, x는 13이에요. 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두 개씩 줄어드네. 쭈루룩 가서. y가 얼마일 때? y가 8일 때요. 8일 때 2, 8에 16, x는 여기까지예요. 그쵸? 1,8까지. 그쵸? 근데 여기다가 지금 z는 항상 1이니까, 그치? z니까 여기다 뭐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샤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z는 1일 때니까 뿅뿅 드르륵 뿅 이렇게. 그쵸? 자, z가 1일 때 누굴 기준으로? y가 1부터 8까지 이런 것들 다 되는 거죠. 15 1 1 되고 13 2 1 1 8 1 다 만족하는 놈들이잖아. 몇 개 있어요? 1 2 3 나가서 몇 개? 8까지 8개가 있네요. 따라서 z가 1일 때로 고정해 놓고서 만족하는 xy 순서상 8개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몇 개? 8개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z가 얼마일 때? 2일 때죠. z가 2면 2, 3은 6, 넘기면 14, 따라서 x 플러스 2y가 얼마입니까? 14. 이번엔 얘를 만족하는 xy 순서상 찾아오면은요, y가 1이면 어떻게 돼요? 개수가 큰 것부터 x는 12죠. y가 2면은요, x는 12죠. 쭉 내려와서 y가 얼마까지 가능할까? y가 7이면은 x는 0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x도 자연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y가 6일 때 6이 12, x가 2일 때 이렇게. 여기까지 1달러. 물론 여기다 이제 또 지우고 뭘 붙이면 돼요? z가 2일 때니까요. 슥슥슥. 2는 고정돼 있잖아. 이렇게 붙여주면은요. 자, z가 2일 때는 몇 개요? 1부터 6까지. 몇 개? 6개. 따라서 z가 2일 때는
주어진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게 몇 개가 있다? 여섯 개가 있겠다.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쵸? 이해 갔죠? 거의 다 와 간다. 이제 봐. Z가 3일 때요. 3이면 이제 3, 3은 9. 얼마를 만족하면 돼? X 플러스 2Y가 11을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좀 빨리 갈까? 자, Y가 얼마? Y가 1일 때는요. 2니까 X는 9. 두둥 내려가서요. Y가 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 5까지 갈 수 있죠? 5까지 갈 수 있어요. 그쵸? 5이 11이죠. 그쵸?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 Z는 3. 이렇게. 그래서 1부터 5까지 몇 개예요? 이건 5개가 있네요. 그쵸? 5개. 자, 일단 5개가 있어요. 그쵸? 다음에 네 번째로요. Z가 4일 때죠. 그쵸? Z가 4면 4, 3, 10이요. X 플러스 2Y 얼마입니까? 8 나와요. 18. 많이 줄어들죠 이제. 자, Y가 1일 때는요. 1이니까 얼마입니까? 6이죠. 쭉 나가서 Y가 4는 안 돼요. 4, 2, 8이면 X가 0 되니까 Y가 3까지 가능합니다. 3이 6, X가 2일 때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얼마 들어가? Z는 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1부터 3까지 몇 개요? 3개가 있겠어요. 3개. 자, 다섯 번째. Z가 5일 때입니다. Z가 오면 X 플러스 2Y는 3, 5, 15 빼면 5가 되겠죠. 그렇죠? 5가 될 거고요. 그렇죠? 자, Y가 1일 때는요. X는 3. Y가 2일 때는요. X는 1. 더 없죠? 여기다가 Z는 5, 5 넣어주면 몇 개? 1, 2, 2개. 그렇죠? 2개. 자, Z가 6이면 될까 안 될까요? Z가 6이면요. 한번 써볼게. 이제 안 돼. 왜? Z가 6이면 6, 3, 18이니까 X 플러스 2Y는 얼마입니까? 2가 되는데 Y가 1 되면 2니까 X가 0 되기 때문에 자연수가 안 되잖아. 따라서 Z가 6일 때부터는요.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상이 없겠어요. 그렇죠? 자, 이게 다 무슨 사건이야? Z로 배반 사건을 나눠준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다 어떻게? 배반 사건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정답. 더해볼까요? 더하면 14, 19, 22, 24개 총 몇 개? 24개의 순서상이 있겠다. 답은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이게 뭐야? 이게 부정관식 풀 때 우리가 꼼꼼히 헤아려야 되는데 누구로 배반 사건을 나눠? 개수가 가장 큰 걸 잡아서 나누는 게 그나마 배반 사건 나누는 게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수가 줄어드니까 개수가 큰 것부터 고정시켜 나가 가지고 처리하라 이거야.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부등식 X 플러스 2Y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번엔 부등식이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Y 순서상 여전히 자연수 조건에 있던 부정 방정식은 아니고 이제 부등식이죠. 부등식. 그쵸? 자,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여전히 XY는 변수인데 누굴 먼저 고정할까요? 얘보다는 2가 있으니까 얘가 더 크죠? Y를 고정하면서 보는 게 더 편하다고 문제 풀 때. 일단 첫 번째 Y가 1일 때죠. 자연수니까. Y가 1이면요. X는요,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자연수니까 1,1 한번 써볼까? 2,1. Y는 1이니까요, 그쵸? 이게 4보다 작거나 4개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Y가 1일 때는요, 만족하는 순서상이 몇 개 이렇게? 빰빰! 4개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안 쓸게. 바로 가면 돼. 자, 두 번째로요. Y가 2를 확정. 변수가 2개 일단 하나 확정시켜놓고 나머지를 쳐다봐주면 되는 거지, 그치? 2는 4. 넘기면 2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1, 2죠. 1, 2, 2, 2. 이렇게 몇 개? 두 개가 있겠네. 두 개. X가, Y가 3이면요. 3이면 안 되겠죠. 3이 6. 넘기면 0.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자연수 X는 없잖아. 따라서요. Y가 1일 땐 4개, 2일 땐 2개. 배반 사건이죠. 더해주면 되겠다. 몇 개요? 6개 오래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월하죠? 답 몇 번? 2번이 정답. 넘어간다. 개수가 큰 것부터 고정시켜 나가라. 이런 이야기. 다음 문제. 한 개의 가격이 100원, 300원, 500원인 세 종류의 사탕을 1000원어치 사는 방법이야. 자, 100원. 다음에 300원. 500원짜리 사탕이 있어요. 그쵸? 세 종류의 사탕이 있는데 이걸 해서 1000원어치를 사래요. 1000원어치를 사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런 얘기지. 그치? 1000원어치를 사면 되는 건데 자, 선생님이요. 100원짜리 사탕을 X개 샀다고 하자. 300원짜리 사탕을 Y개. 500원짜리 사탕을 Z개 샀다고 할게요.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100원짜리 X개 샀으니까 돈 얼마 줘야 돼? 당연히 2개 샀으면 200원, 3개 샀으면 300원, 100X1 줘야겠죠. 300원짜리 Y개 샀으면 돈은요 300Y1 줘야 돼요. 500원짜리 Z개 샀으면 500Z1 줘야 되는 거지. 그치? 이러한 돈들을 다 더해서 얼마 썼단 얘기야 지금? 1000원어치 샀다고 했잖아. 이렇게 1000원어치 됐어요? 이해 갔죠? 자, 샥!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100으로 나눠주면요. 이제 남는 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얼마다? 10 이렇게 되겠고.
자, 이제 조건 XYZ인데 뭐 적어도 한 개는 사야 된다 이런 말 없잖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XYZ는요? 예, 정수는 맞는데 0 이상의 정수요. 그렇죠? 왜? 안 사도 돼. 어떤 특정한 사탕은 사지 않아도 좋습니다. XYZ는요? 0 이상의 어떤 0 이상의 뭐다? 정수다. 0 이상의 써주세요. 0 이상의 뭐다? 정수면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정수까지. 이런 조건하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뭐다? 부정방정식 문제다. 그렇죠? 부정방정식. 아, 잘못 썼네요. 아, 100만원 왜 뭐하는 거야? 쏘리. X 더하기 얼마입니까? 3Y 더하기 얼마입니까? 5Z죠? 미안 미안. 10. 자, XYZ는 0 이상의 정수가 어떻게 돼요? 이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됐어요? 따라서 누굴 기준으로? 개수가 큰 것. Z를 기준으로 헤아리면 되겠다 이거지. 그렇지? 몇 개 안 나오겠네. 첫 번째로요. 0 이상이니까 Z가 얼마? Z가 0일 때다. Z가 0이면 이제 뭘 만족하면 돼? 이때는 Z가 0일 때는 X 플러스 3Y가 10을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됐어요. 따라서 Y가 0이면 X는 10. Y가 1이면 X는 7. 아, 좀 위에 쓰면 좋겠는데. 자, 여기다 쓸게 그냥. 네. Y가 얼마? Y가 2면은요? X는 2, 3은 6이니까 4. 3이면요? 1. 4는 안 되겠죠? 여기다가 Z 0만 추가하면 되는 거야. 아까랑 똑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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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쵸? 따라서 10개, 빵개, 빵개 사거나 7개, 1개, 0개 사거나 4개, 2개, 0개 사거나 1개, 3개, 0개 사거나 그러면 1000원을 쓸 수 있다 이거죠. 그쵸? 따라서 Z 0개, 500원짜리 하나도 안 사고서 우리가 사탕을 1000원어치 사는 방법은 몇 가지? 이렇게 4가지가 있겠다. 4개. 그쵸? 다음 두 번째. 500원짜리 사탕을 한 개 샀어요. Z가 1일 때로 확정. 개수가 가장 큰 거를 확정시켜 나가라고. 넘겨주면 어떻게? X 플러스 3i가 이제 얼마입니까? 3i가 5니까 5 되면 되겠죠? 그죠? 자, y0이어도 돼요. y가 0일 때는요. x는 얼마? x는 5죠. y가 1이면 x는요. 3이니까 2고요. y가 2가 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면 돈이 오버하니까. 자, z가 1일 때가 이렇게 이렇게 몇 가지? 이건 두 가지. 그쵸? z가 0일 때 몇 가지? 두 가지가 있겠다. 그쵸? Z가 2면은요? 예, 그러면 하나 있겠네. 왜요? 지금 안 사도 되는 거니까. Z가 2일 때는요? 이 옷이 끝났잖아요. 이 옷이 X 플러스 3Y가 얼마입니까? 0 되는 건요? 0, 0. 100원짜리, 300원짜리 싸구려 안 사고요? 500원짜리 비싼 거면 두 개 살 수도 있겠죠. 그쵸? 이거 몇 가지 있어? Z가 1일 때는요? 예, 한 가지요. 그쵸? 한 가지. 따라서 두 가지, 한 가지. 이건 네 가지죠. 그쵸? 네 가지. 4, 2, 1. 배반 사건이죠. Z에 따라 배반 사건 나눴잖아. 더해주면 총 몇 개? 7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그쵸? 답은 7. 이해 갔죠? 별로 어렵지 않지? 그래, 좋아요. 그냥 헤아리는 거야. 헤아리는 건데 어떻게 해요? 꼼꼼하게 헤아려야 되는 건데, 꼼꼼하게 헤아리는 게 한꺼번에 막 와리가리 하는 게 아니라, 배반, 기준을 잡고 배반 사건 중요해. 배반 사건 나눠가지고서 처리해주는데, 그때 배반 사건을 나눌 때 기준이 있어야겠잖아. 기준을 뭘로 잡자고? 개수가 큰 놈 먼저 잡아나가자. 언제? 부정방정식, 부등식을 해결할 때는. 마무리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B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또 주사위 나왔죠? 주사위. 주사위에서 한번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얘가 A고 B야.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예쁘게 한번 써놓게 일단. 어차피 벌어지는 일이 AB가 세팅 두 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66에 36까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그쵸? 자, 이 중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게 몇 개냐, 순서상 AB가 몇 개냐 이런 이야기니까 봐요. 이 참수 Y equal 이제 이 참수 얘기죠. Y equal X에 제곱하고 다음에 얼마야? 플러스 A 더하기 BX A 더하기 BX 더하기 AB 플러스 1. 이 이참수의 그래프가요, X축과 만나지 말래. 즉 한마디로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이 벙 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 판별식 D요, DX가 뭐다? 0보다 더 작으면 방정식 입장에서는 실근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참수 입장에서는요, 방정식 입장에서는 실근이 없는 거고, 이참수 입장에서는요, X절편이 없는 거고. 알고 있죠? 이거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건식. 따라서 판별식 갈까? DX 간다. B'의 제곱, 에더비의 완제. 마이너스 4ac 아 이거 b제곱이네요. 아, 그냥 dx죠. b제곱 마이너스 4ac 4배의 ab 플러스 1. 이게 판별식이잖아. 이것이 전부 다 작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따라 정리. 애제 뿔 b제
여기에 플러스 2AB가 있는데 마이너스 4AB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AB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4가 여기다 차가요. 그렇죠? 이거 좀 정리해주면 얘는요. MRB의 완제고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이렇게 될까요? 그렇죠? 따라서 MRB는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 이렇게 있겠네요. 그렇죠? 됐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덩어리하고 이거 라지 X라고 할까요? 라지 X의 제곱이 4보다 작다 풀어주면 라지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니까 인수분해 엑마이 그냥 다 써줄게. 엑뿌리가 0보다 작다니까 라지 X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값 라지 X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값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읽어봐 이제. 이거 어떻게 읽을까?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뭐야 이거는요. A-C가 뭡니까? 두 주사위의 눈에 차죠? 이거는요, 뺄 셈이야. A에서 B 뺀 게, 마이너스하고 2보다, 마이너스가 크고 2보다 작다니까, 두 눈의 차가 2보다 작다. 즉, 두 눈의 차가, 이걸 읽어볼까? 두 눈의 차가 2보다 작다니까, 2 안 들어가죠? 2보다 작다니까 어떻게 해요? 두 눈의 차가 얼마거나? 예. 0이거나 두 눈의 차가 얼마거나 1이거나 0이거나 5와 1인 걸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이쪽으로 와볼까? 야, 두 눈의 차가 없는 거 0인 거면 이거죠. 뿅뿅뿅뿅뿅뿅 두 눈의 수가 같으면요 빼면은 0 나오잖아. 빼면 0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두 눈의 차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겠죠. 그렇죠? 차가 0이니까 마이너스와 2 사이에 있으려면요 뺀 값이 0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이면 되는 거야. 뺀 값이 0인 거 여기 됐잖아요. 그렇죠? 뺀 값이 1인 거요? 뺀 값이 1인 건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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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2 빼기 1, 3 빼기 2. 차가 얼마입니까? 차가 이렇게 하면요. 2 빼기 1, 3 빼기 1에서 1 나올 거예요. 그쵸? 뺄 셈 해도 되겠고요. 차가 1인 걸로 해도 되고. A 빼기 B가 0인 것. A 빼기 B가 1인 것. A 빼기 B가 마이너스 1인 거는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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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뭔 말인지 알겠어요? 끝났죠. 그쵸? 따라서 헤아려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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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열, 열, 다, 열여섯 개, 둘, 넷, 다섯, 둘, 넷, 여섯, 오, 육, 오, 오, 육, 오, 열여섯 개요. 열여섯 개가 정답이 되겠다. 답 몇 번? 3번. 헤아릴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표를 이용하면 간단히 끝난다. 이거야. 그쵸? 이 문제는 사실은 요거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까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고, 정리해봤더니 MRB가요, 마이너스하고 2인데, 이게 지금 자연수, 자연수니까 빼면은요, 마이너스 2 빠져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2이거나 이렇게 할까, 차라리? MRB가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이거나 그래서 MRB가 0인 것들은요 두 눈의 수가 같을 때 6가지 그렇죠? A에서 B를 뺀 게요 1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노란색이었죠?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B에서 A에서 B를 뺀 게 마이너스인 경우는 파란색이었죠? 몇 가지요? 다섯 가지에서 6, 5, 16가지 이렇게 처리해준다. 표 이용하면 좋잖아. 그렇죠? 돌아와서 자 부정반지 부등식 하나의 팁을 더 추가하는 거야. 그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어떻게 하라고? 변수가 많아. 고정식이 나가는데 개수가 큰 것부터 배반 사건으로 그걸 기준으로 쪼개라 이거지. 개수가 큰 것부터 쪼개 나가라.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배반 사건으로 쪼개서 큰 것부터 고정해 나가라가 팁이다. 팁. 나머지 뭐 이런 거 이용한 것들은 여전히 6대 원칙에서 갖고 와가지고 잘 헤아려 나가야겠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